재래종 돼지와 토종닭처럼 보존해야 할 가축이 경북을 비롯해 전국 네 곳에 분산 배치됩니다. 한 곳에 두면 멸종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경북축산기술연구소로 귀한 손님들이 이사를 왔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무진동 차량을 타고 돼지들이 이사를 왔습니다. 검은 녀석은 재래종 돼지. 붉은색이 감도는 건 우리에게 맞게 육성된 한국형 시돼지입니다. 국립축산과학원이 20, 30년 동안 공을 들여 복원하고 육성한 귀한 가축 자원으로 최첨단 돈사에서 보호됩니다. 온도가 24도, 습도 80%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. 밀폐가 되면 질병 방역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이번에 경북으로 함께 이사를 온 건 재래닭 2,400여 마리와 한우와 돼지 생식세포 13,000여 점입니다. 국보급의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을 분산 보존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, 강원, 충북 등 네 곳에 110억 원이 투입돼 보존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. 한 곳에만 둘 경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. 악성 질병 상황에서 멸실 위험이 있는 종축 및 유전 자원을 복원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내 축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.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품종도 옮겨와 종을 보존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